국민의힘 절충안의 핵심은 2026년 의대정원 유예안입니다. 올해 의대정원을 1,500여 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겁니다. 신입생 4,567명의 올해 유급된 학생들을 합치면 한 학년이 7,500명에 이르는 만큼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 유예안을 통해 이탈 전공의의 복귀 부담을 덜고 의료계와의 협상 명분도 확보하자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선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을 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의 유예안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여당 제안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대학 입학 정원은 2년 전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선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당정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을 계기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안지혜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노사는 지난주에 이어 내일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습니다. 노조는 주 4일제 시범 사업과 명절비 상향, 그리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합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어려운 병원 사정을 고려해 그동안 무급휴가, 과도한 업무 등을 받아들였지만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거라고는 전혀 없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이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수록 의료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올해 100억 원 넘는 적자가 예상돼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결의에는 빅5 병원 등을 제외한 61개 병원의 조합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해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 인력은 병원에 남습니다. 노조원의 70% 정도는 간호사들인데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도 쟁점입니다. 의사들의 업무를 자신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의료사고 책임 소재 문제도 해결해 달란 겁니다. 병원들이 노골적으로 간호사들에게 의사들의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간호법 제정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공전 중인 상황도 파업 가능성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구름 뜨르면은 불안하지. 많이 먹으면 아픈 데가 많거든. 이거저거. 정부는 내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노조 파업 결의와 관련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의대 예과생, 그러니까 1, 2학년생들의 절반 이상이 다시 수능을 볼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다음 달 6일까지 수능 접수 기간이죠. 전국 의대생 학부모 연합, 그러니까 의대생들의 부모님이 조사한 겁니다. 현재 의대 1, 2학년인 예과생 532명을 대상으로 이번 또는 다음에 수능 볼 거냐는 질문을 했더니 무조건 응시한다 14.6%, 응시 계획 있다 23.8%, 응시할 수 있다 19.4%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수능을 다시 볼 생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의대 예과생을 따로 조사해 봤더니요. 인원이 많이 증원된 곳이죠. 응시 의향이 70%를 넘었습니다. 현재 예과 2학년 학생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탈락을 할 경우에는 의사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더니요. 수도권 빅5 의대로 옮기겠다는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의대, 지방의대 증원 여파로 읽혀 보입니다.
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이제 6달이 흘렀는데 여전히 사태가 풀릴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보도해 드렸지만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해보다 2배 늘었고 대학병원의 암수술 건수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그 전공의 하반기 추가 모집했는데 지원율 고작 1.6%였죠. 한 전공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반기 추가 모집하면 전공의들 돌아올 것이란 정부의 시나리오는 B5 병원장들과 만나서 결정한 건데 병원장들은 우리 뜻을 모른다. 분열하면 밀린다는 생각에 오히려 전공의들이 뭉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여당 대표의 제안은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만난 뒤 나온 것이고 대한의학회 등이 내놨던 중재안과도 맥이 닿습니다. 전공의들은요. 올해부터 원점 재검토 아니면 안 된다는 강경론이 강하지만 중재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에 이어 간호사들마저 병원을 떠날 수 있다. 앞서 리포트 본 것처럼 네. 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오늘 응급실 단축 등은 있겠지만 관리 가능하고 병원 마비까지는 안 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책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 같은 의료 계획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제가 아는 최장하 3기 환자는 병원 진료 예약 못 잡아서 당장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컵에 물이 찰랑찰랑하면 한 방울의 물로도 넘치죠. 지금 병원 사정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